즐겁고 건강한 하루 여시기 바랍니다. 자연에 살자, 전원에 살자, 청춘 이종화입니다. 서기 2019년 10월 17일 싱그러운 목요일 아침 전원 매물 현장 브리핑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매물은 가격이 파격적으로 조정이 된 농지 금매물, 주변 시세 절반가 이하의 최저가 매물이 되겠습니다. 다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농지가 되겠는데요. 자, 세 분의 역 살펴보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둔내 면수대지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둔내 톨게이트에서 1km 지점, 불과 차량으로 2, 3분 거리 내 2차선 지방도변에 접해져 있는 경사도 5, 6도 정도의 완만한 농지 내필지가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되겠고요. 필지는 내필지지만 현재 한필지로, 현황상은 한필지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지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는 무농사를 현재 경작을 했는데 무값이 워낙 없어서 절반 정도는 이렇게 방치되고 버려진 그런 상태입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위쪽에 많은 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농산물 가격이 좀 안정적으로 수급되고 경작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토지가 몇 년 전에 25만 원 나왔던 그런 계획관리지역의 밭인데요. 동계올림픽 이전에 매수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때 매도인 분께서는 가격대가 20만 원이어서 매도할 의사가 없다고 해서 기회를 놓친 것 같습니다. 동계올림픽 전에 그렇게 매매를 하려고 했는데도 매매가 되지 않았고, 20만 원에서 조정했다가 15만 원으로, 그리고 어제 저녁 때 긴급하게 전화를 받고 아침에 이렇게 현장으로 달려 나왔는데요. 확정된 가격은 평당 11만 원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의 전 내필지 총 면적은 2,708평입니다. 계획관리지역 2,708평, 평당 11만 원, 10만 원 따위 절사하고요. 오늘 매매가 확정가로 해서 2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9,700만 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본 매물의 특징과 장점, 내용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내필지 합해서 총 공시지가는 3억 5천만 원입니다. 공시지가보다도 현저히 못 미치는 공시지가 이하 매물이 되겠고요. 현재 지역 단위 농협에 2억 3천만 원 가량이 현재 융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십몇 년 동안을 이자를 납부를 해왔는데 이자 낸 금액도 1억이 훨씬 넘고요. 현재도 매달 100만 원 가까이 현재 이자 부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억 9,700만 원 매도해도 매도인 분께서 실질적으로 가져가시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자료되고요. 자, 두 번째로 보시면 현재 여기 인삼밭 저 밑에 양상추를 경작을 했는데 저 토지도 저희 사무실에 접수가 되어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평당 24만 원 나와 있습니다. 이 땅보다 어쩌면 위치가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절반 이하로 현재 접수된 소개드린 오늘의 그 매물이 되겠습니다. 시세가 절반 이하의 시세 최저가 농지 금매물.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는 것처럼 둔내와 안흥을 관통하는 지방도입니다. 2차선 지방도로변에 바로 접해져 있습니다. 정동향으로 자리를 하고 있고요. 2차선에 반듯하게 접해져 있는 농지 매물이고, 자, 네 번째로 좋은 것이 있다면 현재 이 2차선 내로 해서 광역상수도, 횡성군민이 모두 이용하고 있는 광역상수도가 관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토지에 뭐 잔여의 주택도 신축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하관정 별도로 시공하지 않아도 상수도 인입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특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영동고속도로 둔내 톨게이트가 바로 1km 전방, 불과 차량으로 한 2분 정도 위치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접근성이 아주 양호한 위치에 있는 그런 농지 매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렇게 화면을 돌려봅니다만은 혐오시설, 기피시설, 위험시설, 오염시설 아주 전무한 청정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물건이 되겠고요. 특히나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용도, 다용도로 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농지 매물이 되겠고요. 다만 올라오는 그 언덕길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경사도가 좀 있는데요. 근린생활시설하기에는 아마 허가를 받으셔야 될 텐데 쉽지 않을 것으로 사례됩니다. 얼마 전에 평당 15만원씩의 매입을 하러 오셨었는데 가감차선 확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허가가 좀 연기가 되고 협의사항으로 이게 돼 있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본 매물 전원주택 신축 가능하시고요. 주말 농장 용도로 분할해서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워낙 싸기 때문에 투자 용도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경사도 5, 6도 정도에 전망이 잘 나오는 그런 토지입니다. 큰 땅인데요. 계단형으로 해서 미니 전원단지가 조성이 돼도 아주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정 강원도 횡성군 둔내 면수제지 5분 거리, 둔내 톨게이트 2, 3분 거리 지방도 변에 접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농지 4필지, 포장도로에 접해져 있고 상수도 인입되어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총 2,708평, 금매물 확정가로 해서 평당 11만원, 2억 9,700만원에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전원주택지로, 기농용지로, 투자용지로 강력히 추천드리는 그런 매물입니다. 전화번호 033-342-664 0번, 010-3333-3123번, 010-3333-3123번, 강원도 행성 둔내 문화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는 젊은 부동산, 청춘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정확한 현장 안내와 공부 확인, 계약으로 연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활기찬 하루 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연을 중개하는 남자 청춘 이종화가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